자, 시청자님들, 요 밑에가 이 도깨비가 현재 살고 있는 집인데, 여기하고 집 뒤에하고 어떤 경사진 언덕이 있어가지고, 이 경사진 언덕에서 흔치는 않는데, 간혹 이렇게 돌이 뚜글뚜글 굴러 내려오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20년, 20여 년 동안, 아주 큰 돌은 아니지만은, 저 위에 지붕에도 지금 굴러 내려와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 여기, 이제, 뭐, 완벽하지는 않지만은, 제가 할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안전 펜스를 이렇게 이제, 다 했습니다, 여러분. 자,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오늘도 사실은 지금 택시 영업을 해야 되는데, 택시 영업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이거는 저 공사판에 그 발판으로 쓰는 건데, 저쪽에 있는 것도 역시 발판으로 쓰는 거는 맞는데, 오늘 고물상에 가가지고, 원래는 저걸 좀 사오려고 그랬는데, 저거. 저게 없어서 꽁 대신 달기라고 이걸 사왔어요, 이거. 하나에 13,000원인가 뭐 2,000원인가 1m 70 정도 이렇게 이 폭이 폭은 한 40cm 요 길이는 1m 1m 70 이렇게 되는데 자 이제 밑에다 이렇게 밑에서 올려다 봐도 돌이 쉽게 이렇게 이제 굴러 내려오지는 않겠다. 이런 생각은 드는데. 전문가들이 하는 것처럼 멋있게 하지는 못했지만은, 개미들이 막 공격을 하는구나. 끌고 가려고 그러네. 자, 제가 보기에는 제법 든든하게, 촘촘하게 이렇게 저 안에 새, 튼튼한 그 강철 막대를 안에다 박은 다음에, 또이 파이프를 이렇게, 옛날에 저걸 공사판 말로 아시바라 그랬는데, 이렇게 해놓으면은, 큰 돌은 뭐 어쩔 수 없겠지만 작은 돌은 충분히 막아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 택시 영업에 좀, 손해도 보고 했지만은, 택시 영업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가족들의 안전. 뭐, 틀린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기도 저, 센터에 갔다 오다가 옆으로 이렇게 경사가 꽤 센데, 이리 쾅 떨어지지 말라고, 이렇게 해놨고. 이제 저쪽에 저 길만 조금 넓히면 이제, 다 이리, 여기가 좀 좁아서, 여기를 한 10cm만 넓히면 이제, 나름대로 봤을 때는 이제, 이리,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시청자님들, 힘은 들었지만은, 이제, 안전펜스도 이렇게, 예. 안전펜스도 그렇고, 올라오는 길도 그렇고,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하고, 커피 한잔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집 뒤로 이제 굴러 떨어지는 돌을 상당히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안전시설을 완료를 했습니다. 여기 또르르 굴러내려 저기다 텅 부딪히면은 집이 그냥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비록 녹슨 철사, 고물상 재료 이런 걸로 공사를 했지만은 또 이렇게 함으로써 가족들이 좀더 안전해진다라고 생각하면은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맺겠습니다.